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, 흙이 사는 방법, 흙이 백집 속에서 수를 내서 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 국면을 보시면은 이 흙돌들이 집 모양이 없죠. 하지만 이 백 모양이 지금 모양이 조금 안정치가 못하죠. 어딘가 뭔가 수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? 아, 이런 데서 수를 낼 줄 알아야 기력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. 과연 이 흙돌은 이 백 집에서 수를 낼 수가 있을까요?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수가 있다면은 한번 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수읽기를 해보세요. 고수행마가 여러분들의 기력 발전을 위해 바둑 장기 오목에 대한 많은 자료 올리고 있습니다. 구독하시어 꼭 기력 한두 급씩 승급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수를 만들어라. 자, 이렇게 젖히는 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젖히면은 뭐 백이 볼 것도 없죠? 여기를 끊어야 됩니다. 이때 먹여치기 했어요. 야, 이것만 따주면은 땡큐죠? 야, 요즘 요속을 잡아가지고 살아갑니다. 하지만 백이 흙이 먹여치기 하되 싹 이어버리면 아이고, 요거 한 점만 잡을 수 있네요. 예, 이 정도 가지고는 양이 안 차죠. 이거는 실패입니다.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단수 쳐볼까요? 단수 쳐서 이었다 넘어가면 하, 여기서 맥정같이 딱 끊었어. 야, 요거 봐라. 뭔가 될 것 같아 보이지만은, 자, 이렇게 놓고요. 여기 뻗었어요. 뻗었을 때 백이, 야, 이쪽에서만 단수 쳐준다면 이거는 걸려듭니다. 단수 치고요. 또 단수 치고 뻗으면은, 예, 요게 떨어졌죠? 요석이 떨어졌어요. 예, 안 되죠?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뻗었을 때 이렇게 자충을 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여기를 단수치겠죠. 그러면 먹여치기 한들 아무런 수가 안 납니다. 그렇죠? 단수친들 뭐합니까? 아이고, 고생만 했습니다. 야,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죠? 자, 그러면은 어떤 수가 있는지 정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정답은, 아, 여기 아주 단순하게 먹여치기 합니다. 이을 순 없죠? 이게 외길이 됩니다. 외길. 또 단수예요. 이것도 외길이에요. 있는 수밖에 없어요. 이때 흙이 이어주는 게 아니라 뻗어요. 그럼 백이 어쭈그리 뻗어서 끊습니다. 이때 여기서 맥점을 구사해야 돼요. 자, 지금까지는 다 외길이지만 이제 맥점 급소, 이쪽 갖다 붙이는 수가 이 흙이 사는 수가 되겠습니다. 백이 끊을 수가 없죠? 이거 떨어지면 뭐 수상전하기는 힘듭니다. 여기 이어야 돼요. 이때 넘어갑니다. 그러면은 단수치고요. 여기 이을 때 끊으면, 자, 여기 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? 뻗으면 죽었죠? 그럼 백이 좀 버텨요. 아, 나도 좀 버텨보자. 이거 나도 그냥 죽을 순 없어. 이쪽을 젖혀요. 아, 폐락도 만들라고요. 그러면 백이 흙이 나갑니다. 막을 수도 없죠. 이렇게 놓고 이렇게 뻗어서, 야, 이쪽에서 잡으러 가자. 엄포를 놓습니다. 안 돼. 그러면 이쪽 젖힙니다. 그러면은 어쭈, 이거 어딜 나오려고. 그러면 단수 쳐서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? 양패로 잡히게 됩니다. 백이 패감이 아무리 많아도 안 되죠. 양패는. 그럼 백도 이쪽에서 젖혔을 때, 야, 난 여기다 수를 더 늘려야겠다. 자, 이거 뭐 한 판을 두게 되네. 이거 골치 아파지네. 그러면은 또 이거 골치 아파졌어요. 그럼 백이 막아야겠죠? 그럼 흙도 막습니다. 단수. 단수. 따고. 따고. 따면 단수. 이것도 어떻게 됐어요? 양패가 됐어요.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? 양패라 백이 그냥 잡히게 됩니다. 그래서 관건은, 자, 이건 양패는 참 복잡하고요. 지금 요수만 알면은 이 흙이 아주 간단하게 타개가 되는 이 맥점이 되겠습니다. 요수만 알면은 아까처럼 그런 수순이 돼서 이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요수만 알면은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바둑사활, 흙이 멋지게 수를 내서 사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